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에는 거기 그 33페이지 문제 있죠? 33페이지 문제 거기 그런 식이에요. 뭐 틀린 것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1번에 그렇게 써 있죠? 그 뭐냐면 자, 거기 그 1번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나중에 문제 풀때 내 눈에 빨리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기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매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증여매매란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유효 나오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그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그런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훈련하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 그자 동그라미 2번처럼 뭐예요? 2번처럼 자 2번처럼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아 그다음에 이제 다안 읽더라도 거기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 했다.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핵심어만 보는 거예요. 핵심어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거를 그 무슨 저그 시험 보는데 객관식 문제 시험 보는데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핵심어가 뭔가를 파악하고 증여매매 유효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 보존등기 유효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나중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때 그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5번 같은 지문 나오잖아요. 5번 같은 지문. 그 5번 지문이 몇 줄이에요? 거의 그세줄세줄삼세줄 3분의 1이죠? 그세줄 3분의 1인데 이거 언제 다 읽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제 이건 판례니까 뭐만 보면 되냐면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그자두 번째 줄맨 끝에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유효야. 그냥 사회 통념상 유효.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식은. 그냥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 통념상 보이면 자, 맨 끝에 뭐라고? 유효.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언제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떤 분이 문제 푼다고 이렇게 저 연필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줄구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이렇게 읽고 한 문제 풀고 나서 이렇게 그 천장 한번 쳐놓고 후 하고 있는 분 있죠? 그분 유심히 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야. 또 만날 사람이니까. 절대 이런 거안 돼. 이렇게 핵심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서, 아, 증여매매 유효, 사회 통념상 유효. 이런 식으로 이 판례는 핵심 단어만 딱 보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게 요령이에요. 요령.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왜냐면 절대 판례라고 하는 건안 바뀌어요. 절대 판례, 아,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판례도 물론 뭐예요. 오랫동안 나중에,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변이가 생기면, 사회 뭐예요. 사회 통념상 이런 게 바뀌게 되면, 판례도 뭐예요. 대법원 판례가 나중에 새롭게 바뀔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이 판례는 바꿔놓진 않아요. 그대로 시험 문제, 판례가 나온 대로 그대로 시험 문제 내니까, 절대 맨 끝에 뭐예요. 유효를 무효라고 이런 거나 바꿔놓지, 중간 단어를 바꾸진 않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앞에 뭘 보냐 하게 되면, 그 효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앞에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 등기 효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얘기예요. 유효 요건을 먼저 본 이유가 뭐냐면, 자, 누가,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매매라고 하는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그다음에 등기 대상이 되는 형식적 유효권을 갖추죠? 자,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갖춰서 뭐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1번에서 무슨 등기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뭐예요? 2번 이전 등기, 을로 앞으로 이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면, 이 등기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유효가 된다. 효력이, 이제 효력은 이게, 그러니까 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이 등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 효력은 이렇게 등기하면 갑에서 물론 물권이 변동되죠.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 이게 한마디로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 댐을 왜 만들었냐면 그물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어요. 근데 국가는 예컨대 만약에 장마가 짓고 하면 물을 잘 관리하려고 뭐예요. 자, 댐을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효과가 더 어떻게 생겼냐면 예컨대 서울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뭐 예컨대 만약에 전기도 발생할 수 있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효력을 뭐예요? 두 가지 나눠요. 일반적인 효력, 종국 등기 효력하고 종국 등기 효력하고 예비 등기 효력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뭐라고?
종국 등기 효력. 종국 등기 효력이고 하나는 뭐라고? 예비 등기 효력.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게 나옵니다. 그 예비 등기는 뭐예요? 대표적인 가짜들 한거 있죠? 가압류 가처분. 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짜들 한건다 예비 등기. 예비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국 등기는 뭐예요? 종국 등기는 그래서, 자, 일단 뭐예요? 권리를 뭐 하니? 권리를 뭐예요? 추대를 하니? 자,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추대를 하니? 순위가 뭐에서? 순위가 뭐예요?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 점유하는데, 그 자리 점유하는데 뭐 없다는 게. 공신력이 없다. 우리는 공신력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까. 옛날에 낙하산으로 막, 자, 무슨 장관 시키고 뭐, 예컨대 만약에 뭐, 마사회 회장 시키고 막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런 장자리 하나 권리를 뭐예요? 추대하니 뭐예요? 순위가 후져서, 거기서 뭐라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낙하산 내려오면 싫어하잖아, 지금. 그래서 후져서, 그 자리, 사장 자리에 점유하는데 뭐예요? 공신력 없다.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공신력 없다 그랬죠? 믿음이 없다. 자, 그러면 권리 변동 효력이 있고, 등기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되죠? 권리 변동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추정조 효력이 있어요. 권리 추정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조 효력이 있고, 순위 뭐예요? 순위 확정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후조서가 그거예요.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등기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이다.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후조서, 후등기 저지력. 후 뭐라고? 저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점유조 효력입니다, 점유조.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등기 효력이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는데 올해 꼭 나올 것 같아, 이거. 권리 추정 효력 있죠?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봐두셔야 돼. 자, 이래서,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여섯 가지 중에서. 자,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 권리 추정,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권리 추정 효력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 효력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후등기 저지력 있죠? 요런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어려워요. 이거 권리 추정 효력이라는 게 내용이 어려워요. 요번 1월달하고 2월달 수업할 때는 기본 개념만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2페이지,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아까 1번은 뭐예요? 아까 권리 변동 효력 있죠? 그래서 물권 변동 언제 생기느냐? 그래서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할 때? 접수받을 때 물권변 생긴다. 아까 줄쳐보고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2번 대항력 효력은 아까 임차권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죠?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뭐예요? 대항력.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방 빼. 그러면 뭐예요? 못 빼라고 하는 게 그게 대항력이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 주택개인도 이사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고 그 대항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누구? 자,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 맺자는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계약 맺은 사람한테는 자기 권리 당연히 주장하지. 계약도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뭐라고? 그게 대항력이다. 자, 거기 3번에 추정료 효력 별표하세요. 자, 그 추정료 효력이 중요하다. 추정료 효력 별표하시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기본 개념만, 거기 의의 이렇게 써있죠?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의 기재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등기명인의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증거로서 제출하면 등기명인은 적법한 권리를 추정되며 이를 다투면 자 다투는 상대방이 그 권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할 추정력이 깨진다. 입증액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이해를 잘 해두시고 오늘은 이해하는 것만 만족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뭐예요? 어떤 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등기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어디에서, 갑에서, 자, 소유권 등기부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매매라고 써 있다, 매매라고. 그러면, 자, 세상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은 이 국가가 만든 이 등기부를 보고, 일단 뭐가 돼 있으면,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관계 있죠? 실체관계. 실체관계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을이라는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 자, 존소유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 여기 매매라고 써있죠? 매매라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세상 사람. 그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얘한테 판적 없다. 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얘한테 샀다 그랬죠? 서로 뭐가 있어요, 지금? 다툼 있죠, 다툼. 서로 다투죠? 얘는 안 팔았다 그러고, 얘는 샀다 그러고, 다툼 있죠? 이제 그러면 뭐야, 이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판례예요, 판례. 아, 이 추정 얘기 판례예요, 판례. 이 판례라고 하는 거, 대부분 판례 얘기니까, 판례니까, 이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판례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에 팔았다, 얘는 뭐에 안 팔았다 그러고, 얘는 샀다 그러니까, 이 갑이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자, 얘는 나는 얘한테 판 적이 없으니까, 이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세 달라고 소송한다는 거죠. 그럼, 자, 이 지금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말인데, 왜 나느냐는 거죠. 자,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입증. 자, 들립자. 증거증자 있죠? 증거증자. 자, 뭘, 증거를 들이대봐라는 게 증거를. 증거를. 입증 책임은 상대방의 증거를.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놨으니까. 국가 공무원에서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그 상대방 갑이라는 사람이 입증 증거를 들이대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은 이 등기가 내가 안 팔았는데 등기가 됐으니까 무효니까 이걸 말세달라고 소송하게 되면 판사가 얘기한다니까요. 일단 등기가 됐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뭐야 추정하니까 네가 이 등기가 무효라고 네가 주장했으니까 입증해봐라니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신청서를 썼을 텐데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썼을 때이 신청서에 분명히 뭐예요? 의무자가 나였고 내가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증정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리라님이 위조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위조된 게 발견되면 이 갑이라고 하는 이 판사가 얘한테 뭐예요? 이 등기를 말살하고 판결 내면 이 판결 갖고 뭘 뒤집으라는 게 추정을 깨라는 게. 그 상당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왔다고? 소송 중에 입증 책임 때문에 뭐이 판례가 나왔는데 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두 사람이 뭐예요? 매매라고 이렇게 등기부에 써 있죠? 그이두 사람은 매매를 한 거로 추정하니까, 만약에 어떤 A가 나타나고 얘네 둘이는 형제라 이거 매매가 아니라 증여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뭘 하라는 게 이거. 증거를 들이대라는 게 증거를, 그게 바로 뭐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바로 추정력에 관한 얘기다. 추정력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추정력에 대해서 추정력에서 나중에 외울 거예요. 부표가 사망하니 뭐예요? 보존등기 추정력이 없다. 그것만 확실히 외우면 돼요.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이 추정력이란 개념을 좀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차차 외우는데 부표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어요. 이 표제부는 자, 예컨대, 이 표제부에 만약에 뭐예요? 표제부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사님 100번지. 답. 면제 500이죠? 그래요. 이거는 국가가 측량해서 정해놓은 거고, 이 국가가 정해놓은 건데, 자,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인데, 여기 서천군이 아니라 군서군 아니야? 이렇게 추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확정됐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추정력은 뭐에 관한 추정력이에요, 이거? 권리에 관한 추정력이니까. 절대 어디에는 이 표제부는 추용력이 없다. 부동산 표시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 가등기는 뭐예요? 추용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가등기가 돼 있으면 장차 이전 등기를 해갈 뭐예요?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추용력의 효력의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고 자 거기 23페이지에 쌍가루 3번 근거 나오죠? 민법상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명문 규정이 없으나, 국가기관에서 관리되고 등기 진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었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뭐예요?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추정력이 배제된다라고 써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시고, 무슨 말인가 이해된 다음에 이제 할때좀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그러니까 추정력이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겠죠? 그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두 가지,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데 두 개를 다 외울 거 없어요. 인정하는 걸 외우든가 인정하지 않는 걸 외워갖고 뭐예요? 하나만 외우면 나중에 나머지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절대 뭐할 필요는 없다.
두 개를 뭐예요? 다, 뭐예요? 두 개를 다뭘 거로? 자, 두 개를 다 암기할 건 절대 없습니다. 암기할 거 없고, 하나만 뭐예요? 정확히 뭐 하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그 23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동그라미 보면 추정력에 인지되지 않는 등기 있죠? 인지되지 않는 등기 있으니까, 거기 뭐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별표에서 그걸 추정되지 않는 걸 외워야 되니까, 별표 주시고,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예비등기 있죠? 거기 예비등기, 그래서, 자, 줄쳐봅니다. 자, 니은번을 이제, 자, 줄쳐보세요. 자, 줄쳐보시면, 추정력은 본등에만 인정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 가등기 동그라미 치고 가등기 추정력 없다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부표가 부동산 표시 가등기는 뭐가 없다. 부표가 주구니 응? 부표가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거기 D급번 사자명이 있죠? 사자명이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한 거 있죠? 허무인 죽은 사람이 나오죠? 그것도 추정력이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부표가 주구니 그래서 부표가 주구니 자 거기 부동산 표시 있죠? 권리 추정력은 사항란에만 인정되고 표지에 보이는 추정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 그 표시란에 등긴 지목 건물의 면적 등은 뭐예요? 확정된 거지 뭐가 아니야 이거. 그 추정력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요것만 이제 하나가 이제 거기 보존등기 추정력인데 어디 나오냐면 거기 24페이지 보세요. 오늘은 뭐 추정력이 되지 않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그 추정력에 관한 주요 판례 동그라미 쌍가리 6번 있죠? 그 쌍가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보존등기는 원래 원칙은 추정력이 인정돼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보존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 이제 건물을 신청한 것이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뭐가 깨진다는 게 이거. 추정력이 깨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뭐가 나와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인정되지 않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을 토지에다가 신축 건물을 짓고 자기가 보존된 게 있으면 자이 소유권 보존된 게 있죠? 원칙. 자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정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이 등기부 명의 이 보존등기 명의자를 보니까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자 명의자 보니까 뭐예요? 신축 건물은 갑이 졌는데 등기는 을로 돼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신축 건물 안진 사람이죠? 추정력이 없어요. 그러면 추정력이 없으면 입증 있죠? 입증. 이 사람이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나는 얘한테 뭐예요? 돈 주고 샀다고. 은행 통장이 통장 지로라든가 이걸 본인 입증해야 돼. 항상 추정력 있으면 입증을 누가 한다? 등기부에 써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추정력이 뭐라고 나오면 없다고 얘기 나오면 뭐예요? 본인 입증하라니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추정력 나오면 꼭 뭐라고 나중에 암기할 상이 그거예요. 누가 부표가 뭐하니 사망하니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거라도 꼭 외워야 된다. 이거라도 부표가 주구니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부표가 주구니 보존등기 추정력 없다. 있는 거 외우지 말고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추정력이 뭐라고?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란 단어가 보이면 뒤에 뭐가 나오면 없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앞에 이렇게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요 앞에 내용이 있나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죠.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 이해를 먼저 하고 이해가 됐다면 머릿속에 뭘 하는 게 중요해 이거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뭐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그럼 자,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거기 1번과 2번을 딱 봤는데 1번에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건 7번 보세요. 추정력이 없다죠? 인정되지 않죠?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하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써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써놨죠?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단어 없죠?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거기 죽은 사람, 사망자, 가등기, 보존 등기 그런 단어가 없죠?
그런 단어가 없으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글자를 그대로 봐요. 여기 추정력이 없다라고 뒤에 써 있으면 요 네 개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하고 요네 개가 앞에 써 있어야 돼. 근데 그럼 그 앞에 안써 있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야. 그러면 2번도 보세요. 2번 맨 뒤에 뭐라고 됐어요? 추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 않는다 그러는데 앞에 읽어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그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앞에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이런 단어가 없죠? 이것도 틀린 말이야. 이거 추정되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추정되는 게 있고 추정되지 않는 게 있는데 다 외우려 하지 말고 뭐 추정되지 않는 거면 확실히 외워갖고 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뭐예요. 그렇게 맞춰나가는 게더 빠릅니다. 이 내용을 다 뭐예요. 이 법적인 거를 다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이제 나는 뭐예요. 나는 60점은 맞으면 합격하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서 찍자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갑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20몇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자, 24페이지에 뭐예요? 24페이지 그 4번 나오죠?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시 24페이지. 24페이지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나오는데. 자, 24페이지. 자, 후등기 저지력 써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일정한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거기 후등기 저지를 앞에다 별표 조그맣게 합니다. 별표 조그맣게 해주세요. 별표 좀 조그맣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 이와 양립, 양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는, 자, 양립할 수 없는 뭐예요? 등기 기재를 막는 효력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을구에 1번, 자, 나중에 이제 민법을 자세히 배우시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자는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이 사람은 나중에 얘가 돈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면 되니까, 부동산을 점유 안 해도 돼요. 등기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얘는 뭐예요?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뭐예요? 2순위 저당권도 가능해요. 여기다. 그 우리가 이런 것을 뭐예요? 1순위와 2순위가 같이 있죠? 이걸 뭐 한다 얘기한다는 게 서로 뭐 하고 있다? 양립이 가능하다. 양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3순위도 해도 되고 4순위도 해도 되고 마음대로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자는 을이라는 전세권자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거주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또 2번 또 전세권 등기를 또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거 전세권이 두개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왜? 이거 한 사람만 점유하지 두 사람이 점유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동일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 하지 못한다?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누가 이 1순위 전세권 등기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 오면 이걸 뭐예요? 등기를 못 해주고 각하해버리겠다. 이걸 우리가 이런 효력을 뭐라고 뒤에 오는 후등기를 뭐 한다? 저지한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등기 저지력이다. 자,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두 개. 그 다음에 거기 6번 순위 확정주 효력 있죠? 순위 확정주 효력. 거기 6번도 별표 한번 해두시고. 6번. 자, 거기 쌍가리 이번에 순위의 사례 그래서 써놨죠? 물론 1번의 의의는 이렇게 써있어요. 등기를 하면 그 등기의 순위가 확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순위 확정주 효력이라고 한다는 게 순위 확정주 효력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자, 1번만 일단 줄치세요. 1번이 제일 기본적인 단어니까 줄치세요. 등기의 전구 후 등기가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의 기록 중에 같은 구에서 한 것은 순위 번호. 자, 그다음에 다른 구는 뭐 접수번호. 같은 구는 같을 동. 자, 동구, 동순.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입니다. 같은 구가 뭐냐 하게 되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갑구라는 등기부상에 1번 누가 소유권자 갑이죠?
합의단 여기 2번 뭐예요? 2번.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얘가 돈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이제 가압류가 들을 수 있고, 다툼이 있어도 가처분이 그거예요. 가압류 아니면 다 가처분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면 다툼 문제 생기면 다 가처분이에요. 2순위 가처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3순위 뭐라고? 가압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가처분하고 가압류는 만약에 뭐예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뭐가 빠를 것인가? 아니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 순위 번호가 2번이고 3번이죠? 요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더 선순위다. 아니게. 가처분이 뭐보다? 가압류보다 더 선순위다. 그럼 만약에 을구의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뭐라고? 2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얘가 뭐라고? 얘가 1순위고. 얘가 뭐라고? 2순위고. 하여튼, 자, 같은 구는 이렇게 순위 번호 보고 뭐예요? 순위를 정하고. 서로 만약에 뭐예요?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갑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을구입니다. 그럼, 그 도대체 우리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굴구라고 했냐 하게 되면 옛날 일본 놈들이 만들었다 그랬죠? 일본 놈들 제도를 가지고. 옛날에는 아 옛날에 일본 놈이 저 통치 시절에는 그 당시 우리가 숫자를 쓰 지금은 1, 2, 3, 4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 1, 2, 3, 4 이렇게 안 썼다니까. 옛날에 뭐냐면 가불병정부기 그거 했다니까. 가불병정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 첫 번, 이게 원래 지금으로 따지면 1구야. 1구. 이게 2구고. 어? 2구고. 그 옛날에 그래서 언제 한 15년 넘게 됐네. 그거. 어떤 젊은 친구가 5월달에 와갖고 질문하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지장되니까 꼭 수업 끝나고 질문하라 그래도 꼭 수업 시간에 질문한 친구가 5월달에서 잘 몰라갖고 질문했습니다. 이거 계속 등기부 이제 갑구다 을구다 하는데 한참 있다가 뭐라 얘기하냐면 교수님 내 교수님 하면서 왜 그러는데 표제부 갑구을구가 이해가 된답니다 다. 근데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병구는 언제 나와요? 즉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기발 나갔고 내가 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다시는 그런 질문을 못 하겠다 얘기했어. 병구 없다. 확실하게 얘기했어. 병구 절대 없다. 이게 그냥 이게 바로 일구라는 게 일구 이게 이구고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갑굴구 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옛날로 따지면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러면 만약에 경매를 주면 이 갑구의 이 가처분하고 을구의 1순위 저당권하고 선순위 어떤 게더 선순위냐 아니게요, 선순위. 이럴 때는 서로 다른 구니까 이게 다른 구잖아. 다 같은 구가 아니잖아. 같은 구.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 같은 구가 아니니까. 이거는 뭘 보라는 게 이거 제메토 1045. 이건 제 뭐라고? 2045 이렇게 뭐 2045. 그 1045 빠르겠죠? 이게 접수번호 보라는 게 접수. 그 표제부는 절대 접수번호가 없어요. 순위 따지는 게 아니니까 표제부는. 그래서 항상 갑구나 을구에만 접수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이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요세 가지만 일단 효력에서 세 가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 이해해 주시고 뭐 다른 건좀 차차하면 되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머리 지나갔고 공인 중에서 못 하겠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자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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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뭘 볼까? 뭐 보냐 하게 되면 자 등기소 등기관은 잘안 나와요. 요새 시험 문제 안 나와서. 그거 볼거 없어요.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가 이렇게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이 표제부 갑구일구가 있고 쭉 넘기세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44페이지 등기에 관한 장부 있죠? 등기부 나오는데 등기부가 그거예요. 거기 44페이지에 의 나오고 이제 거기 종류 나오는데 우리가 형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를 배우는 것은 뭐하고 뭐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몇 종류가 있다는 게 이거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특별법상에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요즘 문제가 뭐예요? 요즘 문제가 민법 같은 공인중개사법 자 공법 같은 학계론 식으로 꼭 뭐예요? 문제 중에 다른 과목의 일부 내용들을 막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등기법도 거의 민법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등기와 관련된 민법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요즘
그런 추세가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우리는 그래도 이 법에서는 토지 등기부하고 뭐만 배운다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44페이지 등기부의 편성에서 물적 편성주의 나오죠? 물적 편성주의 나오는데 자,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프랑스 같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뭐 인적 편성주의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주소지에 등기부를 뭐예요? 비치해 놓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건이 있는. 그러니까 아마들이 서울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가 있으면. 자, 서울에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 제주도에 땅을 샀다는 거죠. 그죠? 그 땅이 물건이죠? 그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어요. 이 사람 주소지에 놓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만약에 뭐예요? 자, 뭐 세종시에, 아니면 뭐예요? 파주에, 아니면 대전에, 아니면 부산에 있죠? 아니면 광주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광주에 대구에 부동산을 사면 항상 뭐예요? 광주 관할 등기구, 대구 관할 등기구 있죠? 거기에 다 전산 처리돼 있어 갖고 거기도 다 뭐예요? 등기소가 거기가 관할 등기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물건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 물적 편성주의 단지. 그래서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방법이다. 아니게요. 자, 이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부동산 하나에 토지가 하나 있으면 토지 하나에도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하나다. 등기부 하나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편성상 자, 물적 뭐라고? 물건을 중심으로 물적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 제도로 하는데 기본 제도로 하는데 이 물적 편성주의 뭐예요?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하나의 일부동산에 뭘 둔다는 게 일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이 1등기 기록이 이렇게 뭐예요?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게 되면 1등기 기록은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을구가 있다. 표제부 이렇게 표제부. 그다음에 뭐예요? 갑구. 그다음에 뭐라고? 을구.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을 뭐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45페이지에 쌍가로 3번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의 예외라고 써 있죠? 그래서 1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일부동산 1등기의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해서 1등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뭐예요? 1등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라고 써 있죠? 전부에서 1등기 사용한다는 게. 그럼 2번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은 뭐예요? 1등 건물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분 표제부 있죠? 그다음에 갑골구를 구성한다 써놨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다. 그 지금 어디 사세요? 아파트 사시죠? 그 표제부가 2개예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일반 단독 건물은 이렇게 자 일반 단독 건물은 자 일반 단독 건물은 자이 단독 건물은 뭐예요? 표제부가 하나 있죠? 근데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그죠? 을구가 있는데 아파트는 구분 건물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있죠? 토지 위에 뭐예요? 연립을 줬다는 거죠. 구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구분이란 말은 어디에 하나에 자 이렇게 하나의 한동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그러니까 구조상 건물 구조상 천정 사방 벽면이 구조적으로 독립성이 되고 이용상 있죠?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있죠? 그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학원 오실 때자그그 선생님 문 열고 나왔죠? 그걸 우리가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해요. 내집문 열고 나오는 거. 남의 집문 열고 나오면 안 돼요. 내집문 열고 나오는 거. 그게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자,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을 갖춰서 나눠놓은 걸 우리가 이 개개를 뭐로 한다는 게, 이 개개를 다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구분 건물. 자, 그러면 그 민법의 그 뒤쪽에 보면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신 것 같아요? 그 뒤에 민법책, 아직도 그거 다안 보셨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거기 민법에 보면 뒤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집합법 줄여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집합법이라고 해요. 이 집합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뭐예요? 이렇게 개개를 나누는 걸 하나의 건물을 뭐예요? 하나의 건물 안을 이렇게 나누는 걸 이거 개개를 구분 건물이래요. 그러면
나중에 민법 수업 듣다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건물, 집합건물 얘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학원 며칠 나오셨잖아, 지금까지. 학원 지금 며칠, 한달 나오셨나, 이제? 15일째 나오신 거죠? 그러면 집합건물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구분건물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집합건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거기 민법에 그렇게 써있어. 그 법이 그 집합건물이니까. 근데 이 등기, 저는 수업 시간에 집합건물이란 말을 안 써요. 왜냐면 구분건물이란 말을 많이 쓰지. 왜 그러냐면요. 등기하는 이유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물권을 변동하려고 내가 등기를 하잖아요. 그 등기법 시간에는 잘 보세요.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팔때 아파트 한 동을 판다 그래요? 아파트 한 채를 판다 그래요? 한 채라 그러죠? 어느 학원 가니까 한동 판다 그래서 그 사람 학원 오지 말라 그랬어. 그 한동 판다는 거 재벌이지, 그게 무슨. 그 공부하지도 말라 그랬어. 그냥 살아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한 채를 판다는 건 요거 하나씩 팔수 있다는 얘기, 하나씩. 이게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물권 변동을 배우는 거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할 때문에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건물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렇게 뭐예요? 법을 접근하는 입장에서 뭘더 많이 쓰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개개일 구분건물인데,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구분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 이 84년도에 만드는 이 법에 의해서 이거 하나마다 1등기 기록하게 되면 공시기능이 약해요. 왜?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꼭 뭐예요? 이런 빌라 같은 거 짓게 되면 준공업사 떨어지면 위에다가 뭘 줘요? 옥탑을 줘요, 옥탑. 옥탑 있죠, 옥탑. 이 옥탑을 줘갖고 팔아먹, 분양해버리고 팔아먹더라는 게. 근데 이걸 산 사람은 뭐에 관한, 이 땅에 대한 뭐예요? 권리가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가. 그래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를 공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이 법에 의한 하나의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1동 전체 표제부를 묶어놓고, 각자의 뭐예요? 101호 구분 건물, 1025 구분 건물, 201호, 그 다음에 205 있죠? 이 뭐예요? 이 구분 건물을 이게 하나씩 뭐라고? 하나씩 이렇게 뭐예요? 하나씩 모여서 묶어서, 이거 전부를 다, 그래서 뭐예요? 구분 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분 건물마다, 네, 구분 건물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이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를 뭐예요? 전부에, 1등 건물 전부에, 자,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자, 구분 건물은 1등 건물 전부를 뭐예요?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뭐다?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이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항상 1등기 기록이란 말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전부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다시 한번 보자. 그럼 거기 그 45페이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거기 줄 쳐놓고, 거기 줄 치고, 그 별표합니다. 1번 앞에 별표하세요. 동그라미 맨 위에, 45페이지 맨 위에 거기. 부동산 등기법은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해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전부가. 그래서 무슨 단어 앞에?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되니까? 전부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고? 전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자, 7번 보세요. 표제부가 몇 개냐면 두 개예요. 그큰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분 표제부 있죠? 표제부가 몇 개예요? 표제부가 두 개예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그 지금 몇동 사세요? 지금 사시는 데가 몇 동이세요? 201동이요? 그 1동에? 1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사시는 자기 내가 사는 전유분 있죠? 그 표제부가 두 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이게 좀 어려워요. 구분 건물이 되게 어려워서, 이거 괜히 처음부터 구분 건물 자세히 해드리면, 갑자기 그다음부터 학원 안 나오신 분도 많으세요. 너무 어렵다고. 이거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